한국 조명의 제품 중에 비타민 스탠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의 네. 개발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뉴스에서 키보드가 변기보다 훨씬 더 세균과 바이러스가 많다라는 기사를 접하고 개발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키보드, 마우스, 테이블 위는 정말 우리가 책임지고 위생적인 환경을 만들어보자, 조명 파장을 가지고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로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키보드하고 모니터 중간에 위치한 이 스탠드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점등이 되고 터치로 온오프가 되도록 만들어놨고요. 키보드의 바로 상면에 위치를 하면서 키보드를 구석구석 빛으로 항바이러스 살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가시광선 파장,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일반 조명 파장 대역에서 보라색 빛을 활용해서 살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세균 속 포르핀이라는 물질과 반응하는 파장을 활용해서 이렇게 살균과 항바이러스를 하는 그런 구조고요. 인체에 무해하다 보니까 계속 사용을 하면서도 쓸 수가 있고 빛이 좀 부담스럽다 하면은 터치해서 온오프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타민 스탠드에 그러면은 사용처는 어디인가요? 이 키보드를 우리가 상시적으로 이렇게 항바이러스 살균, 위생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곳이죠. 그곳은 바로 뭐 업무용 PC나 뭐 개인용 PC도 물론 많이 해야 되고 뭐 프로게이머들, 게이머들도 많이 해야겠죠. 키보드 많이 만지니까. 그런데 조금 더 중요한 것은 공용으로 쓰는 PC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PC 학교에서 쓰는 PC라든지 아니면은 연수원이 기업 연수원이나 교육센터에서 쓰는 PC라든지 우리가 국가공인 자격증 시험을 볼 때 쓰는 PC라든지 아니면 뭐 PC 방이라든지 우리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그런 PC에 상시적으로 이렇게 빛을 켜놓기만 하면은 이렇게 말끔한 향균, 항바이러스, 살균이 된다라는 부분을 이런 부분에 활용을 할 수 있고 공공의 목적에 많이 활용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공공 조달 시장으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혁신 조달 장터에 가면은 제품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일반인들도 구매하실 수 있도록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미용실이나 바버샵 이런 데서 살균기를 꼭 하나씩 배치를 하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었는데 그 밑에다 가위를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가위라든지 빛이라든지 위생적으로 고객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데스크 테리어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제품뿐만 아니라 어떤 빛이 굉장히 오묘한 분위기와 어떤 주변을 연출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타민 스탠드의 장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품을 여기 좀 보여드릴게요. 키보드가 있고요. 스탠드가 있고 모니터가 있습니다. 네, 기존에 활용하지 않던 공간이거든요. 사실 이 공간은 사용되지 않던 공간에 착 맞도록 설계를 했고 말씀드렸듯이 온오프 밀어서 잠금 해제하듯이 온오프를 합니다. 그리고 보라색 파장으로 항바이러스 살균 기능이 있기도 하지만 또 다른 제품도 있습니다. 이 제품은 조명 파장, 일반 정말 하얀색 조명 파장으로도 만들었고 그래서 이 하얀색과 보라색 두 개를 나눠서 쓰시면 되는데 주변이 좀 어두운 환경에서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항바이러스 하는 제품을 쓰시고 주변이 대부분 밝죠. 굉장히 밝은 환경에서 계실 때는 보라색이 메인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제품이 저희가 지금 혁신장터와 일반 몰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심미적인 효과, 실제로 이게 바이러스가 없어진다라는 분위기는 보라색에 더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이제 문서를 많이 보시는 분이라든지 좀 주변 환경이 어두운 분들은 하얀색 조명으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